라면한테 후배들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이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셔야 되는 뉴스를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상황대 줄일 때까지 줄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말을 말고 운동을 받아 공격하고 하게 됩니다. 가슴이 더럽다는 이러한 위기 아시아 시장의 인프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세계 시장에 눈을 좀 돌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들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힘이 곧 적이다. 힘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나 이런 것을 요구했어도 우리가 경제를 갖다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의 5.16 혁명이었습니다. 좌파들은 현대사 이것을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발전이 안 됩니다.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양극화가 불공정한 게임의 부위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민주화 정책입니다. 국민 복지 예산이 부족하니 세금 더 내는 법으로 올려버리면 기업한 사람들이 많아 보일 밖에 안 돼요. 기업인들의 성취 욕구가 꺾이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집니다.